안녕하세요. 왕전 유역을 맡았던 리즈입니다. 일단은 굉장히 좋은 캐릭터를 만났고 뭔가 저랑은 굉장히 상반된 이미지의 캐릭터를 만났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일진 연기도 하고 뭔가 약간 찌질한 그런 연기도 해보고 이런 사람의 여러 가지 감정을 연기를 해본다는 게 굉장히 저한테는 뜻깊었던 시간이었고, 그리고 이렇게 다 같이 뭔가 마지막 씬을 함께 촬영을 할 수 있어서 그게 정말 뭔가 마음이 울컥하고 아직도 뭔가 믿기지도 않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너무 벅찹니다, 올해가. 네. 등장한 첫 씬이었던 그 진희경 학생이랑 오아란 학생을 이게 저기 학교 뒤에서 밀치고 욕하고 폭력을 가하려고 하는 그 씬이 굉장히 기억에 많이 남고, 그 다음에 도희, 정희, 태 이렇게 셋이서 맨날 막 쫄랑쫄랑 거리면서 그러고 다녔던 씬들이 좀 많이 기억에 남고, 희선 언니가 제 머리 끄댕이 잡아 당기고 막 하는 제가 당하는 씬이 있었어요. 그때 좀 많이 기억에 남아요. 네. 언니한테 많은 코치도 받고 해가지고 좀 기억이 많이 났네요. 저는 희선 언니가 항상 그래도 뭔가 애정 있게 뭔가 가르쳐 주시고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막 코멘트도 해주시고 해서 좀 많이 좀 배우고 한 것 같고, 김희원 선배님, 희원이 오빠가 맨날 또라이 또라이라 하면서 이렇게 친근하게 대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드립니다. 예. 음주 끝나는데 좀 파티 하잖아요. 음주를 하고 싶고, 근데 그러고 바로 제가 해외 스케줄 있어서 가기는 가는데, 그래도 일단 다 같이 모여서 뭔가 한잔 하며 회포를 풀고 그러고 싶네요. 표준어로 이렇게 드라마에서 정극을 한 게 또 처음이에요. 네, 이렇게 많이 저에게 욕보다는 아유 일진 같았다, 일진 같다,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해주시고 칭찬해주셔가지고 제가 그래도 하면서 큰 부담 없이 그래도 즐겁게 촬영을 잘 끝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올해 뭔가 하나하나 일이 잘 풀리려고 하는지, 제가 또 어떻게 이렇게 좋은 작품에 들어와서 여러 좋으신 분들과 함께 촬영을 하고 이렇게 끝날 때까지도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저 연기 많이 더 연습해서 나올 테니까요. 만능 엔터테이너 리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정이 잊지 말아주시고 앵그리맘도 많이 많이 계속 돌려봐주시고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